장인은 뭐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인들이 도구를 더 탓하거든요. 예, 본인의 도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더 탓하는 걸로 알고 있고. 안녕하십니까, 가족 베이스볼 박은호준입니다. 오늘 글러브는 명가 네아 글러브인데요. 좀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글러브가 잘안 잡힌다. 근데 이게 내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글러브 문제인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러브의 문제인 경우입니다. 이 바닥면 공간이 지금 충분치 않게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를 횡단하는 라인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, 또 심지어 211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211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금 포구면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사실 지금 공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이웹 밑쪽으로만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태고, 지금 사실 이 밑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캐치볼 같은 거 하실 때에는 사실 공의 힘으로 눌러서 잡힐 수는 있겠지만, 땅볼 같은 거를 잡았을 때는 좀칠 수가 있죠. 많이 사실 칠 수밖에 없죠 사실.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금 글러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보정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끈피를 먼저 해체해 주고, 그 다음에는 좀 세척 작업 먼저 할 예정입니다. 세척 작업을 어차피 하는 김에 작업하는 김에 세척 작업하고, 이제 컴파운드를 좀 살펴보고 컴파운드를 다시 도포하도록 할게요. 지금 끈을 해체하고 제 안에 컴파운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. 사실 컴파운드가 상당히 많고, 오히려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서, 이거는 제가 보충을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올바르게 적절하게 모든 부분 퍼질 수 있도록만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세척을 먼저 했는데, 건조한 후에 좀 컴파운드랑 이제 끈을 다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컴파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닌 것 같고,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디 업체에다가 보강을 맡긴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많이 넣네요. 너무 과해도 사실 좋은 점은 없어서, 오히려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끈은 비슷한 색상으로 그냥 색으로 교체하겠습니다. 네, 현재 끈까지 모두 결합한 상태고요. 아무래도 이제 끈을 새로 꼈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단단한, 약간 길이 덜든 느낌의 글러브인데, 조금 더 길을 들여야 아무래도 쓰기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길을 더 들일 예정이고요.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. 네, 현재 작업을 했는데요. 네, 처음 상태랑 확실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시죠? 처음에는 밑에 부분에 공간이 없었다면, 지금은 제가 어떻게 힘을 줘서 지어도 이 밑에 부분이 공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11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211에 맞게끔 길을 들여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바닥 보정 및 재길들이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.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글러브 상태를 보면은 당연히 밑에 부분 도 너무 잘 잡히고요. 네, 볼칩도 잘 잡히고 모든 부분 공을 잡았을 때 전혀 문제없는 모습입니다.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, 사실. 네, 그럴 확률이 더 많겠지만, 근데 진짜 글러브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을 하던 뭐 수리를 하시던 길들이기를 다시 하시던 올바른 글러브로 야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반접이고 막 힘이 없는 거는 사실 쓰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사람에 따라서.
근데 이 밑에 부분에 공간이 없는 거나 이 비틀각의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용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글러브들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볼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